누나. 빨리 해! 너 이런 식으로 약속 안 지키면 엄마가 널 어떻게 믿어? 어? 언제 할 건지 얘기를 하고 자라고! 일어나서 알림장 쓸 거야? 써, 안 써? 쓰라고! 뭔 일이야? 뭔 일인데 애가 그냥 풀이 확 죽어가지고. 우와, 무슨 일 있었어? 왜 지금 집에 왔어? 어? 응? 왜 지금 집에 왔어? 어? 왜 집에 왔냐고? 어? 왜 집에 왔냐고요? 응. 응이 뭐야? 응. 이유를 얘기해봐. 얘기해보세요. 이유 없어? 학교로 다시 가. 다시 가요. 지금 수업 시간이야. 지금 수업 시간이야. 아니야, 성현아, 거기 들어가지 마. 짐 많아. 윤성현. 말을 해야 알지. 성현아. 엄마 봐. 이때는 진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나도 참 막막하네. 정말 답답하죠. 차라리 발이라도 해주지.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혹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그런 순간에 그럴 때 꼭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잘 얘기를 하지만 그때의 서현이의 마음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이라거나 이럴 때는 대답을 좀 아끼고 있어요. 서현이가. 화가 좀 풀렸나? 복장은 이제 잠옷 복장이잖아요.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지. 난 여기서 끝내겠다. 놔 봐. 뭔데? 엄마 사랑한다니까 엄청. 그만. 나 여기 미스티 보셨어요? 아니. 다행이다. 그래서 왜 왔는데? 왜 왔는데? 응? 왜 왔냐고. 어? 자꾸 그럴 거야? 얘기해봐.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지금 일하다 말고 내려왔잖아. 응. 일하러 다시 가요? 형아, 나 말해야 돼. 엄마 항상 얘기하지. 너가 말을 안 하면 엄마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응? 손으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조금만 그럼 손가락으로 해줘. 손가락으로. 자. 리, 에. 손으로 글씨 쓰라고? 네. 리. 자리, 에, 가, 라, 고, 했어? 선생님이? 그러면. 아, 친구가. 우선 첫 번째는 뒷자리 친구랑 좀 티격태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아서 화가 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 핸드폰을 가져가서 화가 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층에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아래층 화장실로 가라고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그 층 화장실로 갔다고 해서 그게 조금 서운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들어봤을 때 이게 뭐가 약간 싶긴 하거든요. 그걸로 그 속상했잖아. 근데 그 속상한 걸로 학교를 나오는 게 맞았을까? 성윤이도 알지? 나오면 안 됐던 거. 아니까 그런 거지? 지금 알아서 대답 못하는 거지? 너 잘못한 거 알아서? 또 엄마가 잘 풀어준다. 끝! 땡땡땡! 엄마 이제 이래야 돼. 네 평화가 다시 온 거예요? 아, 저 침대에서 과자 먹으면 안 되는데. 뭐야 이게? 응? 그만. 성훈이 이제 그만해요. 응, 그만하고. 우리 이거 보기로 하지 않았어. 왜 이거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거야? 어? 쓰레기도 다 치우세요, 성현아. 이불 위에서도 먹지 말고. 어? 너 지금 아무것도 정리 안 되어 있어. 침대에서 먹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먹고 있고. 방금 말했는데. 항상 먹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요? 언제요? 얼른 치워. 이불 위에서 뭐 먹는 거 아니야. 원래 했어야 했던 거, 학교 갔다 와서 했어야 되는 거, 알림장. 학교에서 안 써왔으면 지금 써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콜라 마신 거랑 식탁이랑 다 정리해놔. 또 마저 하고 하세요. 자, 이제 엄마도 한계가 있죠. 저거 분명히 보지 말라 그랬는데. 불안하다. 윤성현! 잠깐만요. 10. 9. 걸어다녀. 8. 오. 7. 6. 다섯 번 써야지. 뒤집어서 늘려놔가 갑자기. 다 닦아요. 여기 화장실까지 오는 길 다 닦아야 돼. 아, 젖었어요. 엄마? 왜? 일로 와봐요. 큰일 났어요. 왜? 젖었어요. 우리 거기 일부러 묻힌 것 같은데? 일부러 젖었구나. 안 돼. 아, 이거 언제 지워? 빨리 하고 다 봤으면 알림장 쓰기라도 해, 성현이. 엄마 캡처해서 보내줄게. 오, 그래도 끝까지 마음을 잘하네. 저게요? 됐다. 제가 좀 말을 빨리 꺼내죠. 올라가. 다 닦았어? 올라가. 응. 알림장 썼어? 성현아, 응? 너 실컷 놀았으면 해야 될 건 해야지. 원래 했어야 했던 거, 학교 갔다 와서 했어야 되는 거, 알림장. 학교에서 안 써왔으면 지금 써서 가지고 오세요. 이미 봤잖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현이가 써서 엄마한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학교도 끝까지 안 했다 왔잖아. 그럼 그거라도 써야지. 정리 다 하고 알림장 써와.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 10분이야. 5시 반까지 하세요. 어?
그 집이 있네. 한번 틀어지니까 굉장하네. 현아 일어나.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해. 너 이런 식으로 약속 안 지키면 엄마가 널 어떻게 믿어? 어? 언제 할 건지 얘기를 하고 자라고. 일어나서 알림장 쓸 거야? 써 안 써? 쓰라고. 핸드폰도 다 줘. 서현이 핸드폰 엄마가 가져갈 거야. 뭐 하는 거야? 서현이 핸드폰 엄마가 가져갈 거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 속상하다. 그치, 속상하지. 어, 뭐야, 쏟았어. 일 커지네, 일 커져. 오, 이거는 일이 커진다.